구게로프라는 이거는 사실 케이크라기보다는 빵에 가까운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프랑스에서도 먹고 독일에서도 먹고 다양한 곳에서 먹는데 프랑스 알자스에서 먹는 전통적인 방법을 좀 갖고 왔어요. 조금 이제 제가 재료 넣는 거는 조금 변형이 들어갈 건데 그래도 하는 방식 자체는 전통적인 방법을 따를 거예요. 왜냐면 저는 궁중음식 BJ니까요. 먼저 제가 여기 보시다시피 강력분을 준비했어요. 강력분을 300g 쓸 거예요. 300g 이렇게 넣어줍니다. 300g을 계량을 해줄게요. 이제 강력분에다가요 이스트를 넣어줄 거예요. 이스트, 이거 드라이 이스트거든요. 이게 몇 g짜리지? 4g짜리. 이거 반만 쓸게요. 이거를 1티스푼 강력분에다가 넣어주시고요. 그리고 여기다가 생크림, 아, 저는 사실 이거 저지방 우유 넣으려고 했거든요. 근데 사실 생크림이 조금 더 맛있어요. 근데 생크림은 넣으면은 좀 부드럽고 깊은 맛이 더 있는데 가볍게 우유 넣으셔도 괜찮아요. 오늘 100ml 넣을 거거든요. 이게 오늘 수분 역할을 해줄 건데 여러분, 이스트가 지금 얘가 살아있는 거예요. 죽어있는 애가 아니에요. 잠깐 기절한 상태예요. 그럼 얘를 깨우려면은 좀 데워야 돼요. 사람의 체온보다 좀 더 높은 온도, 딱 데웠을 때 아 따뜻해 에이 정도? 그렇다고 너무 뜨거우면 얘가 죽어요. 이스트는요 딱 한 40도? 45도? 이 사이의 온도를 맞춰주셔야지 이스트가 이렇게 살아나요.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전자레인지에 살짝만 한 30초 데워줄 거예요. 생크림이 따뜻하게, 네 지금 온도 딱 좋거든요. 30초 내지는 40초 돌리면 될 것 같아요. 좋아요. 생크림을 100ml만 넣어줄게요. 그리고 여기다가 설탕을 넣어줄 거예요. 60g 정도. 이 설탕은 이스트의 먹이가 될 거예요. 얘도 살렸으면은 이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. 이 설탕이 얘 밥이 될 거예요. 자, 그리고 이거를 좀 돌려줄 거예요. 자, 여기다가 계란을 두 알 넣어줄 거예요. 계란을 두 개를 딱 깨줄게요. 그래서 약하게 한 5분 돌려줘야 돼요, 여러분. 손으로 조금 치댈게요. 빵 반죽이라서 좀 많이 치댈수록 좋아요. 조금만 더 돌릴게요, 여러분. 얼추 돌렸어요. 여기다가 버터를 준비했어요. 무염 버터예요. 소금이 안 들어간 버터죠. 이거를 제가 오늘 딱 반을 쓸 거예요. 반, 200g. 자, 버터를 넣고요. 제가 또 한 5분 돌려줄 거예요. 자, 5분 또 갈게요. 손으로 이게 버터가 많아서요, 도마에 내려놓기 전에 조금 치대 볼게요. 밀가루를 뿌리고 도마에서 한 번 더 치대 볼게요. 계속 치대 줘야 돼요. 그러다 보면은 약간 반죽 같은 게 나와요. 반죽기에 넣고 한 5, 6분 돌리면 되는데 손으로 하니까. 자, 됐다. 오늘 제가 레몬 껍질을 여기 빵에다가 넣어줄 거거든요. 그래서 뭐 이렇게 그냥 반 잘라주세요. 그리고 여기다가 뭐 맥주로 들어가도 되니까 껍질을 쓸 거니까 베이킹소다로 잘 닦아주세요. 문질러서. 흰색은 벗기고 노란 것만 쓸 거예요. 그래서 요거를 흰 것까지 쓰셔도 되는데 흰 거가 조금 써요. 오늘 레몬 껍질은 반 개 정도 쓰도록 하겠습니다. 채를 썰어주세요. 이제 이거를 같이 빵에다 넣잖아요? 그러면은 이게 또 향이 그렇게 좋아요. 호두를 조금 굵게 다져줄게요. 호두 굵게 다져주고. 그리고 여기에 제가 준비한 게 건포도. 보통 구게로프엔 건포도를 넣어요. 아까 전에 반죽 만들어 놓았던 거 있죠? 여기다가 얘네들을 다 넣어주세요. 그냥 한 번에 다 썰어 넣어주세요. 그래서 반죽을 더 해줄 거예요. 건과일, 견과류까지 넣고 반죽을 해준 다음에요 이제 발효 들어갈 거예요. 몇 시간? 한 시간. 자, 이렇게 반죽한 거를요 이제 따뜻한 데에서 담아준 다음에 이걸 랩을 씌울 거예요. 랩이나 뭐 봉지, 따뜻한 데에서 한 시간 동안 발효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따뜻한 집에서 가장 따뜻한 곳에 두시면 돼요, 겨울에는. 근데 여름에는 실온에 두셔도 발효 곧잘 되거든요. 랩을 잘 덮고
발효를 기다립시다. 저는 어디다가 놓을 거냐면 5분 온도를 좀 50도로 맞춰놓은 다음에요 발효를 해줄 거예요. 50도 1시간 맞춰놨으니까 사실 그렇게 막 엄청 높은 온도는 아닐 거예요. 이렇게 1시간 둘게요. 네. 발효된 것 좀 볼게요, 여러분. 좀 부푼 거 느껴지시나요? 버터는 좀, 네, 겉에 표면에 좀 돌고 있어요. 버터 많아가지고. 이거를 이제 조금 시대줄 건데, 네, 지금 가스를 빼고 굴리는 과정을 해야 되거든요. 여기다가 밀대로 조금 밀어줄 거예요. 기름지다. 자, 이렇게 밀고요. 여기 안에다가요 초코 누텔라 같은 걸 발라서 이렇게 말아도 되고요. 저는 여기다가 체리를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. 체리를 안에다가 좀 넣어줄게요. 국물은 빼고 체리만. 뭐 반을 잘라도 되지만 이렇게 넣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씹히는 맛이 있겠죠?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말아줄게요. 이렇게 만든 거를 이 구개로프 틀에다가요 넣을 건데요. 구개로프 하면은 특징이에요. 여기 밑바닥에 아몬드 슬라이스가 깔리는 게 특징이에요. 제 손에 기름이 많이 묻어서요. 손에 있는 기름으로 구개로프 틀을 한번 만져줄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기름이 발라지겠죠. 여기 아래다가 아몬드 슬라이스를 밑바닥에만 좀 깔아줄게요. 여기다가 지금 말아둔 반죽을 넣어주는 거예요. 꾹꾹 눌러주세요. 꾹꾹. 이대로 1시간 발효를 또 할 거예요. 또 1시간 뒤에 만나요. 뿅. 예열을 해야 되거든요. 이 틀에서 나오면은 이 구개로프의 그 이렇게 볼록볼록한 그 모양새가 딱 나올 거예요. 이제 5분 예열까지 하고 이제 구워 볼게요. 구개로프를 꺼내 보도록 할까요? 초반에 제가 이 부풀 때 여기가 너무 가까워가지고 여기가 좀 탔어요. 탔는데 이렇게 5분 좀 식혀줘야 돼요, 여러분. 5분 정도 이렇게 식혀줘야 합니다. 건포도, 체리 이런 것들이 보이시죠? 이건 이제 밑바닥이 될 거예요, 여러분. 밑바닥이 될 거라서 이걸 뒤집을 거예요. 구개로프를 꺼내줄게요. 네, 꺼내줄게요. 네. 이야! 아, 대박! 여기다가 이제 슈거 파우더를 설원처럼 뿌려주세요. 짠! 우와! 여기 과일이랑 체리 잔뜩 든 구개로프 완성입니다. 생각보다 많이 달진 않은데 버터가 많이 들어가서요 겉에는 파이 먹는 느낌이에요. 크리스피해요. 페스츄리 같고요. 속에는 되게 촉촉한 식빵 먹는 것 같아요. 맛있어요. 생각보다 많이 안 달아서 설탕 시럽을 넣든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초코라든지 뭐 커스터드 이런 거 드셔도 충분히 맛있을 것 같아요. 맛있다 진짜. 저는 그냥 이대로 먹을래요.